낮 1시다. 점심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운동을 간다. 전업대리기사 시작이다. 일종 시작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점심시간이지만 대리기사에게는 아침이다.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한다. 씻는다. 옷을 갈아입는다. 그리고 출근을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운동을 안 하면 컨디션이 영 아니다. 헬스장 필수품 생수, 땀을 닦는 나만의 타월, 그리고 나만의 수건,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다. 아, 그리고 양말도 신는다. 양말을 안 신으면 발 뒤꿈치가 까진다. 운동이 끝나고 CEO 뽑게 돼서 유효기간이 다 된 기타 500을 챙겼다.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마스크를 썼으니 만정이지. 집 앞에 아는 사람 지나갈까봐 전에는 두리번두리번 거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니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출근을 한다. 탁송코를 먼저 본다. 할만한 게 있나? 없으면 그냥 간다. 출근할 때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한다. 출근은 왠지 신나야 된다. 그리고 조심히 타야 된다. 조심히. 평소 출근 시간은 아이 픽업이 없으면 2시에서 3시 또는 4시, 아이 픽업이 있으면 4시 이후에 출근을 한다. 요즘 휴가 기간이라 콜이 별로 없다. 낮 콜이 씨가 말랐다. 네, 오늘도 3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3시간이 지났네요. 현재 시간 딱 6시입니다. 네. 아, 고객분, 구독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전동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잠깐 만나 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콜을 기다렸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지금 3시간이 지났고 이제 모기와 사투 중입니다.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좀 멀리 가는 걸 잡아야죠. 요즘에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휴가 시즌이 시작돼서 콜이 없어서 예, 좀 걱정입니다.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요. 은행나무는 모기 뭐 병충해 이런 게 많이 근처에 없답니다. 근데 모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요. 태릉CC 골프장이 열었네요. 태릉 골프장에서 예, 포천 이동교리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이동교리 가서 숙제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릉CC 골프장이 열었네요. 휴가가 끝났나 벌써? 예. 태릉CC 골프장이 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32분. 여기는 소울읍입니다. 소울 IC 바로 앞에 포천 휴게소고요. 여기 저쪽이 가구 거리고 여기는 무슨 포천 패션 타운이네요. 네.
포천 패션타운. 지금 비가 빗방울이 한두 번씩 떨어져가지고 잠깐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인터 사거리 송오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송오리보다 양주 기사님들이 오늘 비가 와서 그러나 출근 안 하셨나 보네요. 양주에서 저 업당카콜들이 그냥 용인 가는 게 8만원, 하남 6만원 막 뜨네요.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예, 현재 시간 9시 30분. 여기는 식사자이 일단지입니다. 지금 여기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 저는 여기서 그 스타벅스 동국대병원 앞에 먹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바로 1단지하고 2단지 앞이네요.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산도 없고 갑자기 비가, 원래 오늘 비 안 온다 그랬는데 그 제 거는 이게 생활 방수가 돼서 이 정도 비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비를 안 맞추는 게 좋고 해서 지금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사양 기종들은 방수에 취약하죠. 최근에 화재 사고도 있는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다행히 KC 인증을 받은 거라 조금 안심이 됩니다. 현재 시간 10시 35분. 여기는 송산 5단지 뜨란치 아파트입니다. 예. 밀락 이주구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송산역 쪽으로 이동해서 좀 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밀락 이주구에도 콜이 나오겠죠? 같이 한 중간쯤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려가지고 여기 카페거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데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7분. 여기는 상계동, 중계동 같은 상계동 양우 아파트입니다. 상계역하고 중계역 중간이고요. 네, 저는 노원역 쪽으로 가면서 핀콜에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비는요, 별로 영향이 없는데, 그 콜 단가도 비구름은 빨간데 비가 별로 안 내리네요. 그래서 콜 단가도 별로 안 좋고, 저는 또 집 근처 와가지고 그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 때리는 그녀들 하는 날이라 막걸리 한잔 하면서 골 때리는 그녀들 보고 내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